바로 예능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본문. 예, 정의는 따라가 선정, 지혜, 선정, 지혜. 자, 그런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삼학이라고 삼학 찾았습니까? 네, 요 내용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예불문 보면은 삼학이라고 삼학 따라가 개, 정, 해, 개, 정, 해. 요 세 가지를 세 가지 꼭 배워야 할 불자로서 또는 수행자로서 또는 출가자로서 아무튼 불교를 배우는 가장 기반이 삼학이야. 모든 학문의 모든 수행의 모든 깨달음의 기반이 삼학. 따라할까? 개, 정, 해. 개는 우리 예불문의 개향, 정향, 해향. 요걸 통해서 해탈, 직연으로 가는 거예요. 개정해가 없이는 해탈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부처님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요. 이렇게 말하면 자 간단하게 개는 자신과 타인의 행복. 자 저를 보세요. 고속도로나 또 일반 도로에 일방통행길에 일방통행 도로에 차가 가는데 차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 반대편 차가 오면은 그 좁은 길에 보통 방해되어야 안 돼요? 사고 날까 안 날까? 학교 근처에 요즘에 뭐 속도 줄이라고 30km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안 지키면은 학생들 사고 날까 안 날까? 보행자 도로에 주차하면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지켰을 때 뭐가? 사람들이 나와 타인이 행복해지고 서로 편리해지는 거야. 이게 질서라는 것은 편리해지는 거. 서로 유익한 거. 서로 이익이 되는 거. 이걸 개라고 한단 말이야. 한자 개자를 보면은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은 두 손을 말해. 두 손. 두 손밭을 공 그러기도 합니다. 밭들 선 그러기도 하고. 자, 저 보세요. 위에 짝대기 그려져 있고 이렇게 옆으로 내려 있는 것은 창과자입니다. 창과. 따라가 창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받들어 모셔야 할 계율, 질서를 안 지키면은 창으로 옛날에 공격을 해서 얻어맞는 거야. 또 사람들이 공경해야 할, 지켜야 할 윤리를 창을 들고 지킨다 뜻도 있는 거야. 그래서 계율, 그렇게 말합니다. 경계한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와 윤을 나눠지긴 하지만은 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편리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서로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 질서, 도덕을 받들어 모셔야 된다. 네? 항상 자기 주변에 창으로 지키고 있는 군사가 또는 경찰이 지키고 있다 생각하면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유교에서 맹자님은 뭐라겠냐? 따라할까? 신독 뭐라고? 홀로 있을 때도 조심하라. 신자는 삼가할 신. 혼자 있을 때도 유생들은 뭐냐? 혼자 있어도 우리 같으면 옷통도 벗고 그냥 그죠? 반팔 반바지 입고 하지? 옛날 유생들은 뭐요? 혼자 있어도 가끔 메고 사모가한테 쓰고 항상 정자한단 말이지. 이게 유생들 체면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혼자 있어도 삼가합니까? 혼자 밥 먹을 때 밥상 다 차려놓고, 그죠? 드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쉬 먹고 맙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누가 보나 안 보니까 그냥 멋대로 살잖아, 그죠? 그런 경우 있듯이 유생들은 혼자 있어도 체면을 치려야 된다. 그래서 한자로는 신도, 불교에서는 계획, 요 계자가 앞에가 말씀원 들어가면 훈계의 계자가 돼. 말로서 잘못한 경우에 사람을 일깨워주는 거야. 개자 앞에 말씀을 들어가면 뭐라고? 훈계. 훈계한다. 타이른다. 알린다. 응? 요즘 말하면 꼰대가 잔소리한다고 그러지. 잔소리가 아니고 잘 때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나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말 해주면 지나가다가 막 길거리에 요 3번 있잖아요.
막 건물 옆에다 남자애들은 막 소변도 보고 담배도 버리고 어? 멋대로 있거든. 그러면 가다 훈계하면 우리가 얻어맞아요. 가면 놔둬버려야 돼 요즘에는. 경찰신고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잘못하면은 응? 늙은 사람이 영감탱이가 응? 꼰대짓 한다고 우리 얻어맞은다니까. 그런 게 있죠 그죠? 무섭죠 그죠? 근데 그것은 옳지가 말해줘야 되는데 시비 걸까 봐서 피하는 그냥 가는 거지만은 아무튼 개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를 그래서 불자들은 따라서 5개, 10개, 250개, 348개 이런 계율들을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출가하면은 3이 10개, 비구계 되면은 5년호가 되면은 250개, 비구니는 348개, 그리고 보살들은 8개 아니면 5개 또는 10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연발 되면 음력으로, 양력으로 12월 20일 계산제일 동진날 전후로 해가지고 수계식 한단 말이지. 그죠? 개. 그래서 개는 또 하나는 따라할까요?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자발적 도덕행위. 개를 지키면은 마음을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고 남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이 악행한 사람입니까? 선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로에 나도 알게 모르게 어떨 때는 새치 끼어들게 하는데 하고서 미안 거시기 하더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안 되지 그죠?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어? 뿐만 아니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 이렇게 조심하고 또 지켜주면 좋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전철 탈 때라를 버스 탈 때 줄 서는 것도 신기하대. 외국인들 많이 안 하는가 봐. 내가 또 일본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은 정말 잘 지켜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좀 많이 좋아 잘 지키는데 옛날에 일본 잘 지켰단 말이지.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지키기보다는 바르게 지켜야 된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소위 도덕관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사회를 볼 때 모든 거 다 그냥 자기가 가져온 자를 가지고 봐. 그러면 또 그게 사회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 따라 할까요? 지범계차 뭐라고?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지 돼. 때로는 어길 때는 어기고 꾸중할 때는 꾸중하고 막말하다 막말하고 어? 지범계차 열 때는 열고 막을 때는 막고 이렇게 좀 조금은 융통성을 가질 때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회의 어떤 조류나 그 상황을 보고서 조금씩 이렇게 교정이 바꿔갈 필요도 있다 그 말이지 그죠? 너무나 이렇게 꼬지식하면은 뭐라 그래? 구닥다리라 그러잖아. 응? 새님이라 그러고. 응? 근데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여유 있게 이렇게 맞춰주면은 아 융통성이 있다 그러고 개방적이다 그러고 좋아하잖아.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꼭 지켜야가 아니라 바르다 생각하면은 조금씩 그 상황에 맞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죠? 오늘 나설의 자료를 보세요. 두 번째, 정학. 따라가, 정학. 여러분들 참선의 선자가 한자일까요? 인도말일까요? 한국말일까요? 영어일까요? 영어예요? 인도말이요? 어떻게 인도말이요? 다시 뭐라고? 책에서 봤는데 인도말로. 인도말이 나왔어요. 책에서 봤는데, 오, 박수, 박수. 와, 우리, 바깥에 그 사람 책을 많이 보니까 틀리다, 그지? 본래 선이란 말은, 자, 보세요. 한자로는 요거 썼는데, 그전에는 다른 거 썼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요거자로 통일된 겁니다. 근데 선, 정 보면은 아래에, 인도말 사마디라, 사마디. 사마디. 삼마디를 삼매라고 해요, 삼매. 이걸 번역하면 정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서 보면 디아나죠, 디아나. 디아나가 있죠? 그걸 디아나인데, 이걸 빨리 하면 또 디아나가 되는데, 인도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나라도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함경도 말, 평양 말이듯이, 충청도 말이듯이, 그죠? 충청도 말 한마디로 말하면, 대슈, 그거 끝나버리잖아, 그지? 안 그래? 응? 그러듯이 디아나란 음도 있고 자나라는 음도 있어.
빨리일 수도 있고 또는 인도의 여러 가지 지금도 인도에 보면은 말이죠. 인도의 공용어가 8가지예요. 8가지. 예? 뭐 영어도 공용어 속하고 힌디어도 있고 마가다어도 있고 무슨 뭐 있단 말이지. 지금 인도 가면은 텔레비전에 자막이 8가지로 나와요.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라가 크니까 이런 말 해보거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전쟁할 때 통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어본단 말이지. 그럼 고구려 땅은 지금의 중국의 만주, 어? 지금의 저기 길림성, 어? 흑룡강에서까지 고구려 땅은 옛날에는 그쪽이가 뭡니까? 만주라고 그러고 또는 그쪽을 이제 우리가 북방 영토라 하잖아요. 근데 고구려 사람들이 함경 그쪽에 이 길림성이나 또는 흑룡강에서 갔을 때 통역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모르지 않았거든. 이게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울 때 인제반 나라지가 들었지만 백제하고 고구려 싸울 때 떨어졌잖아요. 통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그 시기하지 그죠. 난감하지 그죠. 노래가 있어. 난감하네 노래가 있더라마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인접 글자는 우리가 당나라하고 싸워도 말이 당나라하고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은 안 통해도 글자는 통했다.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 실제로 육조스님 책도 당나라 때 만든 책이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 한자 아는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 발음이나 또는 말이 틀려서 그렇지 문자는 언제? 진시황 때 통일시켜놨다. 누가? BC 2세기경 기원전 200년 경에 진시황이 천하통일할 때 문자는 통일시켜놨다. 도량형 어떤 그 무게를 대는 자는 대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통일했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진시황의 효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면서 말은 바뀌어버렸어. 지금도 대만이나 또는 중국의 유명한 발전한 저기 광동성, 이 말하면 영남 쪽이단 말이지. 거기는 방송 들으면 언어가 틀려. 지금 부통화를 해서 베이징 말 쓰긴 하지만은 그쪽 가면 홍콩이나 광동성은 광동성 말 씁니다. 네? 언어가 틀려. 근데 글자는 똑같아. 대만도 그러고.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은 번체하고 간체가 달라져가지고 중국 쪽에서는 간체, 예? GNT 그래서 간단하게 막 요약해 써버리는데 타이완이나 이런 데는 번티 옛날 그래서 똑같습니다. 중국 대만 사람 유학오거나 우리 만나면은 옛날 하자 통하는데 지금 중국인들은 옛날 하자 버리면 몰라. 우리가 더 많이 알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정이란 말은 그래서 디아나란 말 인도 말 하나 있고 또 다른 말은 짜나. 자나를 음을 써놓은 게 짠 돼가지고 선으로 한자 선. 중국말로 촨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는 쫀 그랬거든. 발음이 쭉 발음이 쫀 이게 선. 그 왜 이 글자 선이냐. 선자 보면 앞에가 볼 시자가 있죠. 선자 볼 시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뒤에는 헛단자가 헛단자 단자 단순하다 단자 단독할 단자 들어있죠. 이 단자는 홀로 사냥한단 말입니다. 새총 가지고 새 잡는 도구일 수도 있어. 어? 우리가 보면은 그 새총 구멍 보여 안 보여? 그죠? 그래서 혼자 사냥한다. 한자 원전의 그 상형 문자랄지 또는 옛날에 각본 문자 보면 원전이 그렇다는 거야. 단자 앞에가 활 문자 들어가면은 이게 뭡니까? 화살을 딱 튕길 때 튕길 탄자가 되는 거야. 탄. 응? 탄자 보면 뭡니까? 검은 고를 탄다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활, 어때? 희를 딱 튕기면 줄이 탁 튕겨나가잖아. 튕길 탄,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단자 앞에 볼시자는 뭐냐 하면은 재단에다가 재를 올린다. 시자는 볼시자가, 본래는 재단에다가 천지 신명을께 뭡니까? 희생물, 소나 또는 양이나 돼지 올려놓고 재지는 모습이 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신자도 시자가 들어있잖아. 그죠? 한자 원리가. 근데 이제 이걸 중국에서 촨 또는 쫀으로 읽을 때 이게 쓰임새가 어디냐면은 왕이 아들이나 또는 후계자에게 왕위를
선위한다 할 때 선자가 여자입니다. 따라할까? 선위, 선양.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선이 들어오면서 불교에서 요 글자를 선으로 도입해 온 거야. 예? 쩐이나 찬 발음이 있는 글자가 얼마나 많겠어? 같은 글자가. 그 이유는 왕이, 따라할까? 왕이 후계자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뭐라 한다? 선양, 선위. 자, 바꿔 말해볼까? 부처님이 자기 후계자에게, 그때 후계자는 누구냐? 따라할까? 바로 나,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이 마음 공부해가지고 깨달아 묻었어. 그럼 후계자 될까 안 될까? 부처님 시에 올라가 안 올라가? 원거사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선자를 가져온 거요. 응? 못 불려 가져온 게 아니고, 어? 아, 요 깨달음은 우리가 선. 선은 뭐냐? 저 보세요. 다 나와 있지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 속에 번뇌가 없고, 어? 마음 속에 쉽게 말하면 심리 상태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 앉아 계시면서 수많은 생각 왔다 갔다 하잖아. 예, 언제 끝나노? 이 잔소리가 심하노? 스님은 그냥 말만 많노? 빨리 끝나고 이 백화점 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산에 가야 되는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응? 배고픈데 말이야. 빨리 안 끝나고 뭐 하냐? 할 거 하자. 그지? 뿐만 아니고, 다양한 생각이 떠올라.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번뇌라고 그래. 의식, 예, 심리용으로, 불교용으로는 뭐라 그럴까? 자아의식. 뭐라고? 자의식이라고 그래. 내면에 있는 게 막 떠오른단 말이오. 근데 물결이 말이죠. 어? 출렁출렁 그러면 속이 안 보이잖아. 또 그 속에 먼지가 있으면 깊이 안 보이잖아. 출렁거리는 물을 고요하게 놔둬봐. 그러면 저 속이 보여 안 보여? 출렁거리는 물을 고요하게 하는 작업,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선정 그러는 거야. 우리 내면, 생각, 정신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어때? 딴 생각이 없어. 응? 번뇌가 없어. 탐진치, 삼독이 없어. 응?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심일경성 그러기도 하고, 요즘 말로 몰입 그래, 몰입. 여러분도 가끔 이런 얘기하죠. 독서 삼매 들어봤죠? 좋은 책, 재미있는 책, 많은 책 보면은 푹 빠져가지고 밤새 읽어도 피곤하지 않잖아. 이게 집중 몰입. 이걸 요즘에 이제 요는 마음 챙김 그러고 한 깨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뭐냐? 방법이 화두야, 화두. 무 또는 이목고, 어? 이걸 통해서 다른 생각을, 다른 파도를 없애는 거지. 응? 그래서 고요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선이다. 이걸 한자로는 이 선정 그러기도 하고, 선 그러기도 하고, 정 그러기도 하고. 이것은 정학, 배워야 할 것. 이게 새로운 걸 배우려면은, 처음 접한 걸 배우려면은 거기에 집중해야 될까 아니면 딴짓 해야 될까? 예?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운전하고 하는데, 예? 딴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도로에 집중을 해야 될까? 딴 생각하면 사고 나버려. 그래 안 그래요? 예? 아주 이기일발, 그죠? 언덕 올라갈 때 말이지, 그죠? 어? 수레 갖고 올라가면서 딴 생각하고 천천히 가야 될까 아니면 집중해서 올라가야 될까? 히말라야 올라간 사람이, 예? 에베레스트 있잖아요. 예? 제일 높은 봉우리 있잖아. 8,800m 올라가는데 마지막 컵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혼신에 집중해야 되니까 딴 생각하고 하면 너 죽은다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정 그러고 선따가 정, 선정. 이걸 배우는 걸 선수행 그러는 거야. 요 단계 올라가면 해학, 지혜, 지혜가 튀어나와. 이제 사물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잡다생이 사라지니까 어려? 맑아지고 고요해지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직관. 한자로는 어려운데 따라가 직관, 절관, 이해 분별, 사량 분별이 사라진. 아까 사량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지? 예?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너는 크다 적다, 이런 모든 분별이 사라지는 직관의 지혜가 나오는 거야. 이걸 철학용어로는 절관의 지혜 그러기도 해.
불교에서도 무예제에 그러고, 이걸 반야제에 그러고, 인도 말로는 반야, 주냐냐, 뿌라주냐, 빤냐. 빤냐란 말도 인도 말이요. 지혜. 우리말은 슬기, 슬기. 그래서 이 세 가지 따라할까? 개, 정, 해. 요 셋이 함께 갖춰져야, 요 보면은, 우리, 이게 뭡니까? 이게 카메라 스탠드 보면 발이 세 개잖아. 세 개니까 딱 안정되어 있죠. 그게 돼야만이 드디어 깨달음도 얻게 되고, 불자로서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요 세 가지는, 자, 해악은 지혜는 자비와 함께 대승국의 지향점이고, 자의식이 멈춘 상태가 지혜의 출발이고, 지식과 지혜는 상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식 없이도 지혜가 있을 수 있어. 그죠? 지식과 지혜는 상호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연기의 지혜, 중도의 지혜, 반야 지혜를 말합니다. 요 세 가지를 갖춘 지혜를 우리가 개, 정, 해. 그래서 육조선생님께서는 정해에서 정과해는 정과해는 보다 둘이 아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읽어보고 오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